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조금 설탕을 치듯이 요만큼 조금 설탕으로 오 죽이 달게 되었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하루를 보내면서 설탕 같은 아주 작은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그 하루는 설탕을 친 것처럼 달콤해지기도 하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의 설탕으로 죽이 달콤하게 되듯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설탕을 선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미소 한 조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기분 좋게도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기분 좋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호와 일집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엿본 이어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산으로 어린 사슴같이
네, 이무하의 1집 가운데서 나의 사랑 어여쁜 이어 송정미가 피처링을 했네요. 네, 좋은 만남을 만드는 비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만드는 비법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하라. 이러고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죠. 뒷담화. 그게 또 야, 묘미가 있죠. 네, 재미도 있고 더돈독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나중에 밝혀지죠. 예, 그러다 보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예, 특히 믿는 사람들은 좀 좋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정확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해 듣는 사람도 유쾌하게 하라.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말투에 따라서 사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예, 정확하고 맑은 목소리, 예,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라. 칭찬하는 거,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책이 있죠. 예,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라. 아,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어떻게 좋은 면만 있겠어요. 아, 하지만 좋은 면만 보고 칭찬하는 관계를, 예, 할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화가 끊어져 어색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고 질문하라. 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대화가 끊어져서 어색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는 거.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질문도 하는 거. 여섯 번째,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야기를 되풀이했던 소리 또 하는 거. 짜증나지요. 일곱 번째, 상대의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비판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강요하지는 말아라. 예, 충고를 하되 강요하지는 말아라. 아홉 번째, 친한 사람이라도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보이지 말아라. 그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러지 않아야 좋은 만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큰 소리로 분노를 폭발하지 마라. 예, 이래서는 절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 열 가지 명심하시고 여러분 만남이 늘 아름답고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직장 동료, 어떤 모임이든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만남을 위한 두 곡의 찬양을 나눕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최명자 사모님이고요. 그리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미션 찬양의 셈입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격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싸움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죠. 예,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래전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수년간 우유 배달을 해서 모은 돈을 모았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 돈을 주식 투자로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 이 낙담한 부인이 남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고생해서 살아온 날들인데 또다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부인의 마음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 가정은 이 가정의 비극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판단, 환경 이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마음을 지켜내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김명식의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듣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거기 임원 들고 가자. 예. 자, 이거 선수 하다가 승리.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나눕니다. 다니엘 클랜맨이라는 목사님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답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고양이를 목사님이 봤습니다. 목사님은 고양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나뭇가지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걸치고 밧줄의 끝을 자동차 범퍼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천천히 앞쪽으로 몰아서 나뭇가지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잡아 당겨주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면서 활처럼 휘었던 나뭇가지가 반대편으로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고양이까지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던 것이죠. 예. 그때 난감해하고 있던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 같은 동네에 사는 수잔이라는 교인이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 딸이 고양이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고양이를 주실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딸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지를 쫙 벌린 고양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잔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웃으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군요.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아 참,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예,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아바 아버지의 선한 손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트리니티의 라이브 월십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분주하고 복합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강령해야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죠. 근데 일이 바쁘고 피곤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예. 대통령 경호에 심기경호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예, 심기경호. 예. 바쁜 일정 중에 심기를 잘못 관리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네, 아부하는 말을 일삼는 예스맨이 아니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필요합니다. 예. 어쩌면 심기를 경호하는 것이 물리적인 경호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회개와 눈물로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정을 유지하려면 원만한 소통이 필수적이죠. 소통의 성공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싫은 것은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내면의 세계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원만할 때 사역도 사랑도 사명도 잘 감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힘센 장수는 성을 빼앗지만 지혜로운 장수는 자기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이 심기 관리를 잘해야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것이죠.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박재영 목사님의 찬양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놓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치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재영 목사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의 아들이지요. 네, 지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노래처럼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지요. 이 가사처럼 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판가름할 수가 없죠.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예,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지요. 예, 자기 힘이 강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힘이 약하면 아주 교활하게 숨어서요. 예, 광명한 천사처럼도 나타납니다. 예.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라고 유혹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예.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 이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팍 하고 튀지만 예, 찬물을 서서히 이렇게 끓이면 개구리는 그냥 나중에 익어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죠? 예,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예,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염려가 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도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사탄은 자꾸 이렇게 염려하라고 예,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예, 유혹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말씀 의지하시고 예,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차단하고 실천할 때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늘 노래 1집. 예. 군부대 노래 같은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요. 예. 대상포진이 무섭다 무섭다 하던데 정말 야, 묘한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 주중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 뭐 손을 댈 수 없는 아픔, 이게 칼로 이렇게 베는 듯한 쓰라림, 예. 처음 맛보는 아픔이었어요. 수술도 많이 해봤지만 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주말에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아직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회도 했고 예, 하나님의 치료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참 두려웠죠. 저도 수술을 여러 번 해봤는데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수술용 칼만 봐도 사실 겁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의 수술 가방을 장미로 채워줬다는 얘기도 있지요. 걱정과 고통의 기억을 장미로 채워주는 그 따뜻한 배려.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회복의 기적들이 하나님 안에 참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복이 가득한 꽃마차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흐뭇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네. 홀로 항해해야 할 고난의 바다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죠. 네. 그분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도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도 제가 가서 간증했지만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 은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가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자, 난공송옥의 우리 때문에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이코앤어던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세요.